59번째 서핑 요가를 하기 위해서 말리포 데크에 왔습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좋네요. 오늘도 아주 무지 덥겠는데. 물속이 아주 잘 보입니다. 아침 향기가 좋네. 차차차. 여기 오히려 합성국제 하면 좋을 텐데. 근데 이것도 오래 버티는 거지, 이 정도면. 이렇게 두꺼웠는데, 이게 왜냐면 내가 써보니까 데크의 가장 문제점은 밑에 발라줘야 돼. 데크. 글로 바르면 쭉 들어가거든. 근데 위에 바르니까 다른 방수는 되는데 쓰면 쓸수록 이제 밑이 빨리 썩어버리는 거. 방향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서핑할 때 방향 바꿀 수가 있어요. 아이고, 아주 힘들다. 오랜만에 하니까 힘드네요. 며칠 쉬었더니 이거보다 내가 낫는데. 주식 뭐 바꿔 탔다고 안 했어? 기억이 없더라고. 다 팔았대? 아니, 판 거 같지는 않던데. 바꾸니까 지금. 이게 육상에서는 이게 쉬운데 물 위에서는 참 어려워. 그렇지, 출렁이니까 균형을 잡으면서 봐야 돼. 하드보드가 그 패드보드 아니지? 서핑보드지? 서핑보드인데 그냥 패드 연습하느라고 타는 거지. 그걸 타고 막 이러면서 막 가는데 아, 힘들겠다. 없어져 화면에서. 힘이 많이 들어가 의외로. 아니 쌤, 그 화면에 딱 나타나는데 한번 미끄러지더니 물에 올라서 힘들어가지고 딱 안 흔들면 나 너무 웃긴 거야. 그게 이게 작을수록 힘이 들어가니까 지금 살 많이 빠졌어요. 이쪽. 그렇겠죠. 네,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. 가요? 네.
아까보다 더 뜨거워졌네. 해가 오늘도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.